주님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각 집안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겨온 집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시대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왜 10가지 재앙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실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10가지 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나일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나일강은 사막 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바로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 주변으로 많은 농경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홍수가 질 때는 모든 농경지는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나와서 늘 때때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돌로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개구리 형상 앞에 그들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빌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의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 몸에 생기는 이를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사람 몸에서 생기는 이는 많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생충인 이 이를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리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 천지가 파리떼로 덕식을 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파리떼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파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 파리 앞에 절을 냈습니다. 많은 병을 옮기는 이 파리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가축들에게 생기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기가 되면 이 전염병이 가축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가축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 재산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포심에 이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일종의 피부병인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암 같은 그런 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돋아나면 모든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성 종기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또 기도하고 이 악성 종기를 신같이 섬겼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이 한번 떨어지면 일반적인 우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리는 우박은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돌멩이 같은 그런 우박이었습니다. 오름덩이가 떨어지면 모든 농경지는 다 망가져버립니다. 농사해서 수고해서 거둬들일 수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박을 신같이 섬겼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애굽의 재앙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날아들면 새카맣게 날아듭니다. 모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메뚜기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신같이 섬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메뚜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낮에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대낮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을 가리켜서 라라고 부릅니다. 늘 그들은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캄캄한 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열 번째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들은 이 바로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명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이열 가지 신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하시냐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노예 생활은 완전히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400여 년은 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것을 강요했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평소에 강요에 의해서 섬겼던 자의에 의해서 섬겼던 그들이 섬겼던 모든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벌을 주시는 것은 성경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심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그렇게 절했던, 그렇게 예배했던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평소에 우상 신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신들을 너희들은 구원해 줄 수가 없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이런 잡신들하고 달라. 내가 그들을 전부 무너뜨려버리고 심판할 것이야. 그들은 무용지물입니다. 돌을 깎아놓은 우상, 나무를 조각한 우상,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돌은 돌일 뿐입니다. 천년이 가도 이 돌은 그다리 그냥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 만든 신들은 다 조각한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고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신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오늘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모든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유월절 양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모세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월절 날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느 집이든지 발라놓으면 하나님은 그 피가 있는 집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은 바로 유월절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유월절 양을 가르쳐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가 있는 집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 집은 책임을 지입니다. 오늘 그 집은 어딘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때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으며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은 구원이 있고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심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정 오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건이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가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너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 예수님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사단 마귀에는 심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따르십시오 해방하시고,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란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열 가지 재앙 내리신 열 가지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 앞에 절했다 할지라도 어느 신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살아온 성들은,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기를 원래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20편 7절에 오늘 성경 지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이 땅에서 내 명인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계속해서, 신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랑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네가 죄인 되었던 내가,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살아온 성들은 교회 생활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해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9절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평범한 인간 베드로가, 이 사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활 속에서 한두 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의 무리를 걸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살아온 성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의 환경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어떤 삶이 승리합니까? 도저히 믿으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는 건 이건 비상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본인도 놀랐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으로 바꿔지는데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까?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환난의 파도를 밟을 수 있는, 이 고난의 파도를 밟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밟을 수 있는 오늘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람을 본다는 것은 환경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나는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더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난 예배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는 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은 역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짓자고 말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명성은 모세 시대 하늘을 찌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 그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고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명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능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세월은,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남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천기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우린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세월은 바꿔지면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눈을 떠서 하늘을 보는 순간 어떤 한 분이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사람을 기다렸지만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자리에 들고 갔습니다. 우리의 영적을 뭘 가르치는가요? 우리나라에도 38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8선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8선이 허리를 두둥강이로 잘라놓았습니다. 38선, 38년 동안 우리 민족은 병들어 38선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38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통을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게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합니다. 우상 천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 내 눈에 저 사람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사람들이 숫자가 안 채워져? 오늘 빈자리가 보인다면 당신에게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보이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채웁시다. 자,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것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묶여버립니다. 내가 갇혀버립니다. 올무로 내가 꼼짝 못하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날 묶어버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있거든 피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우상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가까이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오늘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족을 버려야 할까요? 고향을 떠나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축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멀어먼 저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 고향 땅에 복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복을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까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 축복한 자 축복할 것이야. 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첫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아버지 집 떠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사건은 요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가 풀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 땅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신 저 신 잡신을 다 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 우상 섬기는 땅에서는 복을 줄 수 없어. 너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이 안 내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벗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복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우상 섬기는 자리를 벗어나세요. 반드시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품고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출애굽기 3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그 앞에 오니까 깨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에 산 아래 우상은 박살난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이 말씀을 내가 어디다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성경들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상은 다 부서져버리고.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우상을 몰아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피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집안에 어떤 죄인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이 있으면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 피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때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불기둥에 세워집니다. 홍해바다 갈라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듭니다. 만나가 내리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은혜의 시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여 나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주여 나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민족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